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Active Learning for Convolution Neural Network Core Set Approach라는 논문입니다. 일단 Active Learning이란 논문 주제가 되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Active Learning이 뭔지 잘 모르다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Active Learning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레이블을 매길 때 이제 어떤 것부터 먼저 이제 어떤 거를 보는 게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연구가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라벨링 코리아라는 페이스북 그룹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대부분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라벨링을 직접 달거나 그러한 수고를 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레이블링을 몇천 장씩 혼자서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레이블을 끝도 없이 계속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액티브 러닝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놓은 그림인데, 여기 지금 여기 그 잠시만요. 제가 오늘 마우스를 활용을 해서 여기 이제 오라클이라고 돼 있는 거는 휴먼 어노테이터라고 해서 이제 레이블을 매겨주는 사람이고, 이분이 이제 레이블을 매겨가지고 레이블을 매겨서 트레이닝셋을 만들면은 이걸로 이제 모델을 만들고 머신러닝 모델이 다시 unlabeled 풀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또 학습을 시킬 건지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선택하는 과정이 이제 액티브 러닝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델이 업데이트되고 모델이 또 여기서 unlabeled 풀에서 그 쿼리를 골라주고 이런 식으로 점점 레이블드 풀이 많아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논문의 리절트를 먼저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our method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논문에서의 그 결과예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weekly supervised로 학습을 한 거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supervised로 학습을 한 건데, 대부분의 그 레이셔에서 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블드 이미지가 얼마나 있냐의 그 비율에 따라서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빨간색이 그냥 아무 풀에서나 아무거나 가져와가지고 레이블을 매겼을 때가 이제 랜덤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한 거고,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썼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를 얻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시파텐이나 여기 그 SVHN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된게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일하는 환경에서는 사실 레이블을 다 매겨줄 수도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런 환경일수록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논문에서의 결과고, 먼저 논문의 서머리를 드리면은, 이 논문에서는 액티브 러닝을 이 코어 셋 셀렉션 프라블럼이라는 걸로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으로써 액티브 러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다른 어프로치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이 딥러닝에 대한 거의 성능을, 그러니까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한 논문은 맞는데, 내용은 거의 딥러닝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 보통 옵티마이제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LP나 IP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위에 써놓은 것처럼 우리가 픽스드 라벨링 버짓이 있을 때 한정된 이제 레이블을 매길 수 있는 한정된 인원이나 뭐 한정된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그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게 가장 어떤 걸 선택하는 가장 좋을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러닝의 얘기고. 그래서 아래도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논문의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많은 어떤 휴리스틱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대부분 이제 CNN 모델에는 적합하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논문에서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는 CNN 모델에도 또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어떤 싱글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러한 과정으로 그 액티브 러닝을 많이들 하고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싱글 포인트라는 거는 아까 전에 그 사람이 레이블을 매기고 다시 그걸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 그거를 레이블을 하나만 주고서 또 모델을 학습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C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려면은 데이터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모델을 또 다시 학습을 시켜놔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적으로 많은 계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배치로 샘플링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계만큼의 배치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coarse selection problem으로 문제를 정의를 바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액티브 러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액티브 러닝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법론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뭐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uncertainty quantification, 네, 정량화. 그러니까 어떤 uncertainty를 정량화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뭐 크게 세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맨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모델이 어떤 클래스를 맞추는 때그 가장 높게 예측한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클래스, 뭐 mLIST 데이터여가지고 0부터 9까지 숫자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제 5라고 예측한 확률이 0.57이었다. 나머지는 그거보다 작겠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높게 예측한 확률이 가장 작은 것들을 먼저, 그러니까 가장 높게 예측한 게 작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뭐 6이라는 숫자로 예측을 했는데 그게 이제 0.6으로 6을 맞출 수도 있고 0.2로 6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0.2로 맞춘다는 거는 좀 언서턴티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언서턴티가 높은 것들부터 먼저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레이블을 매겨야 된다, 이러한 관점이 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게 예측한 확률과 두 번째로 높게 예측한 확률의 차이, 이 차이가 작다는 거는 그것도 헷갈린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숫자 9로 예측한 확률이 0.4인데 숫자 0으로 예측한 확률이 0.35다. 이러면은 이두 개를 헷갈려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언서턴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엔트로피, 이런 식으로 이 언서턴티를 정량화를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언서턴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밑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가 있는데,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언서턴티 샘플링이라는 게 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들이 언서턴티가 높으니까 얘네부터 먼저 해결을 하자라는 방식이 첫 번째 언서턴티 샘플링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앙상블 모델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델을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델 10개가 이제 어떤 데이터 샘플 하나를 예측했을 때 8개는 뭐 A라고 하고 2개는 B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다 다르게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이거를 가지고서 어떤 얘가 모델이 잘못 맞추는, 그러니까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선해서 레이블을 매기자, 뭐 이러한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모델이 가장 모델이 그러니까 가장 변화를 모델에 가장 큰 변화를 줄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그레디언트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가장 크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도 이제 판단을 할수 있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가장 줄어드는 방향으로 판단을 한다던가, 여기 이제 배리언스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베이지안 딥러닝에서 어떤 이게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 아니라 어떤 이거에 대한 분포를 가질 텐데, 이 분포의 배리언스가 크다는 거는 이거를 확신을 못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배리언스를 줄이는 방식으로도 이제 베이지안 딥러닝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뭐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있는데, 얘네가 이제 레이블이 있는 거고, 여기 동그란 흰색으로 비워져 있는 거는 레이블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하이퍼플레인을 찾아놨는데, 이미 여기 근방에 있는 것들은 사실 다 언서턴티가 높다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헷갈려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학습을 시키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 A가 지금 여기에 딱 걸쳐져 있죠. 사실 근데 그렇게 보면 모델 입장에서는 얘가 가장 하이퍼플레인이랑 가깝기 때문에 얘가 가장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덴시티 웨이티드를 주기 때문에 얘는 지금 주변에 어떤 샘플들이 없어서 덴시티가 되게 낮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안 하고 이 근방에 있는 것들을 뭐 선택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아, 여기 밑에 있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실 액티브 러닝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제가 하고 있는 스터디에서 이제 그 어떤 분께서 이 액티브 러닝 관련 논문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직접 그 쓰신 논문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알게 됐는데 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계산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치를 굉장히 많이 늘려가지고 한꺼번에 뭐 예를 들어서 5천 개의 데이터 샘플을 찾아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제가 막간을 사용해가지고 잠깐 홍보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도 나중에 아직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논문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액티브 러닝을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앞에 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크게 뭐 나눠주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베이지안 액티브 러닝 메소드가 있고 언서턴티 베이스드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논문에서는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메소드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셋 셀렉션이라는 거로 이제 이게 계속 이 코어셋 셀렉션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액티브 러닝을 우리 논문에서는 이 코어셋 셀렉션 프라블럼으로 바꿔가지고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코어셋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셀렉티드 된 서브셋을 가지고만 학습을 시켜도 이거의 성능이 전체 엔타이어 데이터셋을 사용한 것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이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선택을 하는 거를 코어셋 셀렉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딥러닝도 같이 여기서 사용을 하는데 액티브 러닝을 이제 풀리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레이블이 있는 상태로만 한 것과 레이블이 없는 것도 같이 활용하는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를 사용할 때는 레더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더 네트워크를 또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여기 내용을 사실 전부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이 자체도 논문 한 편이라서 너무 많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슈퍼바이즈드 문제를 슈퍼바이즈드 문제랑 같이 합쳐가지고 해결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모두를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동시에 학습을 그러니까 동시에 학습을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의 코스트 펑션을 합쳐가지고 그 전체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는 게 레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레더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레더 네트워크에 대한 글을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서 엠니스트 데이터가 100개의 샘플만 가지고도 거의 98% 정도의 성능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개의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와 나머지는 다 레이블이 없는 상태로 사용을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네, 그런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논문에서 problem definition 파트인데요. 여기서 먼저 위에 간단하게 노테이션을 그냥 적어놨는데 여기는 그냥 데이터 X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의 클래스를 소개를 한 거고 여기 그냥 단순하게 로스 펑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 처음에 일단 이니셜 데이터 포인트 풀은 그냥 랜덤하게 고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블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은 할수 없고 레이블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뽑는 방법은 유니폼 랜덤으로 뽑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이 n이라는 거와 m이라는 게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n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x에 대한 전체의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m이라는 거는 그 중에서 y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가 뭐 5만 개가 있고 그 중에 만 개는 레이블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n은 5만이고 m은 만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s0 같은 경우에는 s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니셜로 시작하는 데이터 포인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럼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n에 대해서는 x를 다 접근할 수 있고 y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에 대한 것만 알기 때문에 요거에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를 푸는 거를 다음과 같이 그냥 쉽게 정의를 할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스 펑션인데, 우리가 S0과 S1, 그러니까 S1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레이블을 매겨줄지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가 추가됐을 때에 그 전체 모수에 대한 expected error가 작아지는 방향에 어떤 S1을 택하는 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겠죠. S1을 택함으로써 이 수치를 이제 미니마이즈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멀티플 라운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단순히 X0부터 SK 플러스 1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이 크게 뭐두 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준다고 여기 돼 있는데, 먼저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오라클이라는, 그러니까 데이터 어노테이터한테 넘겨주고, 그 넘겨진 걸 받으면은 다시 이제 새로운 데이터와 이전에 레이블드 됐던 데이터를 가지고서 클래시파이어를 다시 학습을 시킨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제 뭐 세컨드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리 슈퍼바이즈드랑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두 가지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문제를 좀더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아까 전에 있었던 우리가 최소화하고 싶다는 게 요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이제 여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면은, 얘는 지금 우리 전체 모수, 우리가 지금 n개의 샘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n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모 전체 모수에 대한 어떤 expected error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n개에 대한 그 error의 차이를 이제 generalization error라고 여기서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 여기 있는 거는, 우리는 근데 레이블을 이 S에 속한 레이블밖에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트레이닝 셋에 대한 거에 에러만 모아놓은 게 이제 트레이닝 에러고, 여기는 이제 코어 셋 로스라고 해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볼 건데, N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N개에 대한 에러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S에 대한 에러의 차이를 코어 셋 로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generalization error는 이미 우리 CNN 모델들이 generalization 능력이 좋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잘 된다 이미. 그래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거고, 트레이닝 에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작게, 항상 작게 나오게 만들 수 있다. 나중에는 이걸 0이라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액티브 러닝에서는 이 코어 셋 에러, 그러니까 n개의 샘플에서의 에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 대해서의 에러, 이거를 줄이는 게, 이거의 차이를 줄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코어셋 에러를 정의를 하면은, 어떤 S1이라는 게 선택이 되고, 이 S1, 여기 지금 요 파트만 변한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S0에서 이게 S1까지 붙은, 요게 됐을 때에 그 N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의 에러와 우리가 지금 레이블을 알고 있는 것들의 에러의 차이가 코어셋 로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거를 또 코어셋 로스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얘가 어떤 바운디드 된 거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증명에 대해서는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 이 증명은 어펜딕스에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립시트를 통해서 이러한 거 안에 바운드 된다라는 거를 그냥 증명을 해놓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면은 트레이닝 에러가 여기서는 이제 제로가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 코어셋 에러라는 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이랑 딱 매칭이 수식이랑 사실 되는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왜냐면 여기 로스고 여기는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이제 이 N이라는 거가 전체 샘플들을 다 뜻하고, 이 S라는 거, 이 파란색은 이 코어셋, 우리가 선택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요거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라는 거는 이제 보시면은 요 부분은 그냥 이제 xi를 xj랑 가장 가까운 거에 할당을 시킨 거고 여기까지 이 max라는 거는 그 할당된 이 길이 중에서 가장 긴 변을 뜻해요. 원의 가장 긴이 반지름, 레디어스를 뜻하는데 이 가장 긴 거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게 우리의 문제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여기서의 문제의 목적인데 그런 이런 안에 있는 코어 셋으로 최대한 이거를 커버를 할수 있는 그런 코어 세트를 찾는 건데 이게 문제가 이제 엠티하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은 풀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투옵트라는 솔루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리디 어프로치를 통해서 투옵스 솔루션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얻게 된 그 결과는 진짜 옵티말 미니멈의 두 배보다는 작게 나온다고 증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건데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그 MIP 그러니까 믹스드 인티저 프로그래밍 문제를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쓰이는 목적이 이게 지금 이 델타 S를 가장 작게 만들면서 이거를 다 커버하고 싶은 게 우리 문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델타 S가 근데 몇이 돼야지 몇이 될때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약식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여기 이제 문제를 다시 잘 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 델타 S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가장 큰 델타 S를 줄이는 게 우리 문제의 목적인데, 이 델타 S가 얼마가 됐을 때, 이 우리가 원하는 이 제약식을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로어바운드와 어퍼바운드를 정해놓고, 이 로어바운드와 어퍼바운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그 간격을 줄이고, 그 간격을 줄여다가 어퍼바운드랑 로어바운드가 정확하게 같아지는 순간, 이 값이 이제 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을 골랐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이거를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더 다른 특징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얘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우리가 이제 이 버진만큼 더 데이터를 추가를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선택받은 셀렉티드 코어 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코어 셋은 우리가 이만큼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미 뭐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5천 개를 더 찾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런 제약식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이 됐는지 그러니까 커버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커버가 됐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코어 셋이 우리가 근처에 있는 이 샘플들을 다 커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 제약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 여기 지금 크사이가 있는데, 크사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모델을 좀더 로버스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넣은 트릭 같은 건데, 얘를 넣음으로써 얘는 이제 몇 개는 선택이 안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텀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 셋이 만 개인데, 그 중에서 10개는 우리가 이 커버 안에 안 들어와도 그냥 넘어가자. 왜냐면은 다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아웃라이어에 가깝게 이제 센터 움직여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몇 개는 그냥 포기를 하자라는 식의 나온 게 이제 크사이 텀입니다. 네, 이거를 통해서 이 트릭을 통해서 이게 이제 MIP에 들어가면서 네, 몇 개는 헤를 그냥 그러니까 커버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러한 처음에 만들어 놨고, 이게 피지블한지 아닌지를 이 델타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돼요. 이 델타는 지금 여기 식에 넣지를 않았는데, 여기만 들어있으니까, 이 델타가 몇일 때 피지블한지, 이거를 계속 체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 식의 텀입니다. 여기 다음 장을 보면은, 여기서 로버스트 K 센터라는 알고리즘을 쓰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그래서, 로어바운드랑 어퍼바운드를 정하고 이 로어바운드 어퍼바운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로어바운드 어퍼바운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나중에 이 어퍼바운드랑 로우바운드가 같아졌을 때 우리가 선택했던 그때의 그 텀, 그 코어 셋들을 내보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 IP나 LP 문제가 생소하신 분들한테는 이 내용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현의 디테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매트릭으로는 그냥 L2 디스턴스를 썼고, 아, 이거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좀 너무 늦게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의 이 거리를 측도를 하는 거는 그 마지막 단에 프리커넥티드 있는 피처 벡터 간의 L2 거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에는 뭐 2000처럼 그냥 그려놨지만 실제 이 거리는 다 이제 피처 벡터들 간의 거리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여기 내용에 파이널 프리커넥티드 레이어의 디스턴스를 L2로서 구했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DD16을 사용을 했고, 아까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에 레더 네트워크를 썼고, 여기는 그냥 이런 뭐 CNN의 뭐 승률이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IP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로비를 썼다. 그로비는 그냥 이런 IP나 LP 문제를 풀기 위한 툴이고요. 라이선스가 있는 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사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서의 뭐 만분의 1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만개 중에 만 개가 데이터셋이 있었으면은 10개는 아웃라이어로 취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리절트인데, 여기서 이제 실험한 게 사이퍼텐 데이터랑 사이퍼 100 데이터랑 그다음에 SVHN의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을 했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전의 논문들에서 사용됐던 방법들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걸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과 비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제가 어떻게 하다 알게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Weakly Supervised로 우리가 레이블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그냥 그 레이블을 레이블이라고 하고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의 방법도 있고,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던 그런 Uncertainty Based랑 배리언스를 줄이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논문들의 아마 내용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결과인데요. 여기도 다 이제 아까 했던 얘기인데, 랜덤하게 처음에 유니폼 랜덤에서 뽑아왔고, 그 다음에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는 언레이블드 이그잼플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사용을 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섯 번의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냈고, 평균과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그 구간이 살짝 보이는데, 네,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성능이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방법과의 비교를 해놓은 건데, 여기 지금 여기 써놓은 게 이미지가 처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찍힌 점은 처음부터 레이블이 있었던 점이고, 그린으로 찍힌 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딥러닝을 통해 선택을 한 거고, 나머지 것들은 뭐 빨간색이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골고루 이게 분포를 해놓은 걸볼수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한 방법에서는 이거를 골고루 선택을 못했다.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놓고 있고요. 여기 테이블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체크를 한 건데, 일단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은 모델을 만들고 모델의 그 피처 벡터를 다 뽑아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서 디스턴스 매트릭스 뽑아야 되니까 이 과정을 하는 데뭐 104초가 걸리고, 그 다음에 2옵트를 쓰는 데가 2초. 이거를 통해서 이거 MIP 문제를 푸는 게 이터레이션 별로는 이만큼 걸리고, 최종 그러니까 어퍼바운드, 이 이터레이션이라는 건 어퍼바운드랑 로우바운드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뜻하는 거고, 이제 그거를 다 했을 때 244초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비교를 해놓은 게 이제 이 그냥 그리드만 썼을 때도 성능이 꽤 좋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프에서. 그래서 그리드를 안 쓰고 그냥 그 전체 옵티마이 문제를 푸는 게좀더 성능이 좋기는 하지만 이 그리디한 방법만 가지고 했을 때도 다른 어떠한 어프로치보다도 성능은 더 좋더라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LP가 IP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